네, 방금 전에 보셨듯이 두 번째 이슈는 SK케미칼의 고공행진과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통풍 치료제 매출 굉장히 좋다고요? 네네. SK케미칼의 이 패브릭은 통풍 환자들 증상 중 하나인 고요산 혈증의 치료제입니다. 최근에 이제 출시한 이래로 누적 매출 1,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서 조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. 네. 올해 3분기 누적 처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2% 정도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이 패브릭은 SK케미칼이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 누적 매출 1,000억 원을 돌파한 9번째 품목이 됐습니다. 네, 우리 통풍 환자들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다고 하는데 자 치료제 시장에서 지금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? 네, 지난 9월에 이제 IQVIA라고 의약품 이제 시장 조사 회사의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통풍 치료제 시장이 한 294억 원, 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로 알려졌습니다. 근데 이 시장에서 알로프리놀, 페북소스타트 이렇게 두 개의 후보 물질들이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페북소스타트의 제재가 한 215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페북소스타트 성분 에서 이 페브릭의 존재감이 좀 압도적인 상황인데요. 네. 이제 여러 복제약들이 계속 만들어졌지만 이 페브릭만큼 좀 잘 나가는 의약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전체 시장의 한 70%를 차지를 하고 있을 만큼 그냥 좀 압도적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국내 시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3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고 페브릭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